안녕하세요. 저는 저자 저성시대라는 한 명의 인간이에요. 사실 본명은 그게 아니지만요. 아, 그건 궁금하지 않으셨죠? 네, 죄송해요. 하여튼 그게 아니고, 네, 저는 얼마 전부터 18일부터 다시 복귀를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에서요. 근데 왜 시작을 했냐면, 그건 너무 제 쉬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네,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 도와주시는 진짜 제가 모든 사람 분들이, 네, 저 반성은 꼭 복귀하라고 너무 걱정당해 주시고, 네, 그래서 다시 복귀를 했어요. 제가 복귀한 게 너무 기분 나쁘신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2월 18일부터 복귀를 당했는데요. 유튜브는 아직 계약이 완벽하게 사건이 제가 있지만요. 그게 종료가 안 됐어요. 그게 재판이 결과가 나오려면 그래도 오래 걸리잖아요. 재판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끝날 때까지만 네, 유튜브 영상은 당분간 올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를 유튜브 봐고 싶으신 분들 진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계약을 잘못해버려서. 네, 유튜버는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생방송에서 봬요. 그리고 저는 가나다에 사는데, 다시 운명 안 돼. 아, 네, 저는 지금 원주에 살고 있었는데, 원주는 우리 집이 아니고, 원래 그 반선을 하려고, 귀농 반선을 하려고 얻은 집이었어요. 네, 그게 할머니 집이 아니고, 그 귀농반성을 하려고 얻은 집이신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농을 좋아하셔서, 저희 집에 잠깐 놀러온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집인, 이산인가요? 네, 하여튼 그쪽 동네예요. 네,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잘 살고 계세요. 네, 너무 할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쉬는 동안 사실 처음에 방송을 접었을 때새 삶을 시작하려고 그 이름을 왕명품으로 개명하고 다른 삶을 살려고 하다가요. 네, 그런 와중에 뭐에 홀렸는지 그좀 고쳤어요. 네, 원래는 싹카투 수술만 하려고 했는데 그 인간의 욕심이란 게 싹카투 수술만 하러 갔는데 영업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하는 김에 이거 동서남북으로 눈을 싹 찢었어요. 네, 하여튼 너무 얼굴이 바뀌어서 놀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붓기가 빠지고 있는 중이어서 네, 아직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리고 너한 번에 너 대공사로 해버려서 이게 붓기가 빠지는데 좀 걸린대요. 조금만 그때까지 안경으로 좀 가리고 있을 테니까 너무 죄송해요. 아, 유튜브는 소송이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로 복귀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 영상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 많은 거 아는데 올릴 수 없게 된점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제가 대신 아프리카 생방송 매일 3시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천안에서 조용히 방송하고 있어요. 네, 제 복귀를 기다려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싫어하신 분들은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사고 안 치고 최대한 사고 안 치고 조용히 반성하는 사람이 진짜 정말 조용히 반성할게요. 네, 너무 물 일으키게 돼서 선생님들 걱정 끼쳐들게 돼서 네 너무 죄송합니다. 아유, 네.